삼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주는 레시피가 15가지나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많이 먹었던 술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주방문, 움직디미방, 수은잡방, 박해통구, 운주법, 조선무쌍신신요리제법, 시의전서, 임원16지, 술 만드는 법, 농정회유, 승부리한 주방문, 상가요록, 또 상가요록이 나와있고요. 교합총서 해서 총 15가지 레시피가 고 문헌상에 나와있습니다. 삼일주 역주방문 문헌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7일이 지나 사용하면 좋다.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역주방문 레시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2일이 지나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 하절 삼일주로 되어 있고요. 고문으로 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끓인 물한 말에 누룩 두 대를 섞어 독에 넣은 다음 이렇게 해서 3일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있는데 밑술이 5단계고요. 덧술은 2단계입니다. 상당히 밑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독, 명주, 포대,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은잡방, 김이호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한 말을 여러 번 씻어서 술 색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뭐 1차 또 2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14일이 지나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3일 만에 술 만드는 법입니다. 삼일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3일 후면 청주가 숙성된다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 두 번째도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방법 1. 끓인 물을 식혀서 하룻밤 동안 누룩가루를 불린다. 2. 백미를 여러 번 씻어서 푹 익도록 찐 후 식힌다. 3. 앞서 담근 누룩은 찌꺼기를 걸러내 버리고 푹 익힌 밥과 잘 섞어 담그면 3일 후 먹을 수 있다. 4. 술을 빚을 때 좋은 술 1리터를 넣으면 더 좋다. 방법 두 번째 1.
겨울에는 정화수를 이용하고 여름엔 끓여서 식힌 물을 이용한다, 사용한다. 2. 물과 누룩가루를 잘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3. 백미를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 죽을 쓴다. 4. 백미죽을 앞서 불려놓은 누룩가루 항아리에 넣어 섞는다. 5. 3일 후면 청주로 숙성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백미죽이 들어가 있죠? 아, 제가 전통죽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원주법입니다. 저자미상 1700년대 하절 3일주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끓인물 한 마리에 누룩 국물 세 대를 풀어 죽에 넣고 이튿날 배부자기에 걸러 술주거기를 없이 하고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 내어 익게 하여 씻거든 그 물에 섞어 3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의 죽인데요, 그렇죠? 빨리 하기 위해서는 쌀이든 뭐든 이거를 죽으로 만들면 더 빨리 될것 같습니다. 배보자기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4페이지 나와 있고요. 3일주. 그래서 원문. 겨울에는 정화수로 하고, 여름에는 물을 끓여 도로시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3, 4일 지나면 맑아진다 해서 3일주가 3일 만에 만드는 술이라고 해서 3일주입니다. 조리법, 방법 1, 또 방법 2, 방법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물에 누룩가루를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 2. 맵쌀을 깨끗이 씻어 가루를 만들어 죽을 쑤어 섞는다. 3. 3일이면 맑은 술이 된다. 간편하네요. 방법 두 번째. 물을 끓여 식혀서 누룩가루를 담가 하루를 지낸다. 이 맵쌀을 100번 씻어. 이게 힘들겠네요. 100번씩이나. 100번을 씻어 밥을 지어 무르거든 퍼내어 식힌다. 3. 이래 담갔던 누룩만을 체에 저 찢기는 버리고 그 즙으로 밥을 섞어 빚는다. 4. 3일 후면 먹을 수 있다. 빚을 때 좋은 술한 사발만 넣으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3. 1. 막걸리를 준비한다. 이미 술이 준비하네요. 2. 찹쌀로 죽을 쓴다. 막걸리와 죽을 준비합니다. 3. 막걸리, 죽, 찹쌀 죽이니까 흰죽이겠죠. 백미죽, 이걸과 누룩가루 및 밀가루를 한대 섞어 넣는다. 4. 3, 4일이 지나면 맑아진다. 술이 다된 거에 밑술이죠. 밑술 역할을 하고 누룩가루, 밀가루로 하고 이 백미죽도 영양분이 돼서 3, 4일이면 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항아리와 체가 필요합니다.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3일 만에 만들어지는 술, 3일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겨울에는 정화수, 여름에는 더운 물.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술 만드는 법, 위상, 1800년대 말이고요. 삼일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3일 만에 걸렀으면 독하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가는 배가 필요합니다. 농정 회유 취한기 1830년경 3일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맑은 청주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엔 정화수, 여름에는 끓여식힌 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시정지하셔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에는 체가 필요하고 방법 2에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승부리한 주방문 위상 1813년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잡살 한 마리를 깨끗이 씻고 해서 이렇게 3일이라 해도 4일이 되어야 쓸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에는 송이수를 적당히 섞어 넣은 후 불태지 않는 방이나 마려둔다. 3, 4일 지나야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송이수를 또 섞네요. 산가요록 전순위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겨울에 정화수, 여름에는 끓는 물 차게 식혀 쓴다 해가지고 3일 지나 즙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그다음에 덧술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상가일록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하절 삼일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한 마리를 쓴다 해서 3일이 지나 개봉하였습니다. 양이 얼마든지 이 비율로 짐작하여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비율이란 끓는 물한 마리가 누룩 두 대, 요런 형태이고요. 조리법,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3일이 지나 개봉하였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루와 고운 자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규합 총서, 술 방문, 빙어가 이시, 1919세기 초고요. 겨울에는 정화수요에서 원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술이 시면 팥 2세대를 볶아 주머니에 넣고 따뜻할 때 넣어 술 가운데 잠기게 하면 신맛이 없어진다 되어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전복 껍질 가루를 갈아서 하는 경우도 신맛을 없게 합니다. 조리법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고요. 팥을 넣으면 신맛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